긴급재난지원금 GS25에서 사용 가능한 건 모두 아시죠? 편의점에서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에는 대형마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는 사용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럼 GS마트는 어떨까요? 긴급재난지원금 GS마트는 사용이 가능하군요. 역시 더운 여름이라 서큘레이터와 선풍기가 마트 입구 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남은 금액으로 무엇을 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것저것에 국가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하다고 붙여놓았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과일을 좋아하는지라 과일에만 관심이 가네요. GS마트에는 수박도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노란 수박, 흑수박, 정말 특이하죠? 베개처럼 생긴 수박도 있어요.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 수박도 2분의 1, 4분의 1짜리까지 소분해서 나왔더라고요. 먹고 남은 수박은 수박 화채통에 담아 보관하면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저번에 하나 구매했는데 잘 사용하고 있어요. 메론도 다양하네요. 머스크 메론, 양구 메론, 캔들루프 메론, 백자 메론도 있어요. 구입 후 2-3일간 상온 숙성 뒤 먹으면 좋다고 하네요. 메론의 후숙도 확인 방법은 맨 꼭지 부분을 손으로 눌러보면 물렁한 것이 맛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과일이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망고도 있고요. 딸기 옆을 지나가는데 향기가 너무 향긋해서 멈췄어요. 딸기가 싱싱하고 가격도 좋아서 저도 구매했답니다. 바나나도 정말 고당도였어요. 바나나의 단내가 너무 좋아서 구매했더니 역시 엄청 달았어요. 가격도 할인 중이라 저렴했고요. 양상추도 있네요. 양상추는 수분도 많고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이 많아 샐러드로 먹으면 좋겠죠? 무척 싱싱하더라고요. 제철은 지났지만 고구마도 있네요.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쪄서 먹으면 달달한 것이 정말 맛이 좋겠죠? 맛있는 고구마는 모양이 고르고 흠집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고 단단하며 표피색이 밝고 선명한 적자색 고구마가 좋다네요. 오늘 정말 많은 거 배우고 가네요. 과자도 종류가 정말 많았어요. 먹고 싶은 과자도 많았는데 살찔까봐 패스. 이제 계산하러 갑니다. 저는 긴급재난지원금 남은 금액이 6,120원밖에 없어요. 다 써버렸어요. 이걸로 먼저 계산했어요. 긴급재난지원금 GS마트에서도 이용 가능하니 가까운 곳이 있다면 한번 이용해 보세요.